늦여름 시골에 작은 텃밭에는 시골의 작은 텃밭에서 크고 있는 농작물들. 여러던 가지치기 해준 소리태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줄기와 잎도 뚱뚱해졌고요. 피기 전 줄깻잎 타서 반찬으로 곱 들깨꽃도 피우고 열매 맺으면 늦가을에 들깨 채취할 겁니다. 올해 날씨가 무덥고 비도 많이 와서 다른 농작물들은 많이 죽었는데 가지는 다행히 잘 커서 열매들을 많이 내어주네요. 가지는 첫 소리 올 때까지 수확 가능합니다. 배추는 오줌 키워서 얼마 전에 심었어요. 아직은 여리여리하지만 곧 뿌리가 정착하면 폭풍 성장. 우리 집 김장 배추입니다. 김장 때 사용할 무는 씨를 뿌렸더니 무 새싹들이 하나 둘 땅을 뚫고 나오고 있네요. 아직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곧 모세삭 많이 나오고 조금 더 크면 솎아서 반찬으로
많은 토마토를 내어주어 잘 먹고 있어요. 지금도 토마토가 달리고 있고요. 심은 몽작물들 중 가지와 토마토만 잘 살고 있네요. 올해 참을 많이 따먹었네요. 이젠 원줄기는 거의 말라가고 있지만 참외가 세 줄기에서 몇 개씩 달리고 있고요. 아스파라거스는 가는 잎들만 풍성하게 아스파라거스 잎에 작은 수박